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이 인공부화로 키운 3cm 크기 안팎의 까나리 마녀 마리를 강릉시 사천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일명 양미리라 불리는 까나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인공부화에 성공했으며 강원도는 2024년까지 까나리 대량 인공종자 생산 기술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까나리는 10년 전에는 연간 어획량이 2,000톤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000톤으로 줄고 크기도 작은 것이 주로 잡히면서 자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